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산 중에 있는 묵은 밭가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른 줄기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는데요. 이 식물이 돼지감자 뚱딴지입니다. 지금이 한겨울이지만 여기가 햇볕이 잘 들어서 땅에 언것 같진 않고요. 또 지금 한겨울에 가장 맛이 좋고 약성도 좋을 때입니다.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땅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땅이 얼지 않았고요. 잘 파집니다. 네, 나옵니다.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돼지 감자입니다. 네, 조금만 캐봤습니다. 산중이 돼서 그런지 알이 아주 작습니다. 이 돼지 감자는 한방에서 약재명을 구구 또는 전해라 하고요. 맛은 달고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돼지 감자가 크게 알려지게 된 것은 풍부하게 함유된 이눌린 성분 때문입니다. 비슷한 감자의 70에서 80배가 되고요. 이눌린을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은 소화되지 않고 바로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혈액 속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췌장의 기능을 돕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이 해주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이 돼지 감자를 꾸준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중장년층에 무릎관절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돼지 감자에 함유된 각종 항산화 물질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 등 인체 노화를 막고요. 기미나 주근깨,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돼지 감자는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좋습니다.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요.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적고 섬유질은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눌린 성분은 췌장 기능을 강화해서 체지방 분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성지방 감소에 탁월합니다. 꾸준히 차로만 달여 마셔도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돼지 감자는 갈아서 먹거나 또한 깍두기를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보통은 썰어 말려서 이용합니다. 말리면 이눌린 성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말려서 팬에 볶아서 차로 우려 마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네, 오늘 돼지 감자 뚱딴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